그 정도로 인종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데, 그 인종의 동공전이 불이 나기도 하고요.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라고 해요. 윤임. 윤임. 그러니까 인종이 이제 세자니까 윤임도 상당히 세력이 있죠. 근데 임종이 왕이 되니까 윤임은 완전히 뭐, 그, 왕의 외삼촌이죠. 근데 인종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명종인데 나중에. 이 명종의 어머니가 이제 문정왕후고, 문종의 외삼촌이 윤원형이라고 해요. 그 소윤이죠. 윤원형. 이렇게 쓰지 아마 윤원형이. 예. 이렇게 쓰는데 이 그러니까 이제 인종하고 명종을 두고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윤임하고 윤원영 중심으로 당장은 윤임이 이길 수밖에 없죠. 자기 조카가 왕이니까. 그런데 이 윤임은 사람이 훌륭했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이 윤원영을 죽이지 않고 윤원영 일파를 다 용서하고 이렇게 대국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원영하고 그 어머니가 문정왕후가 요거는 이제 누님이거든요. 요 동생이고. 그래서 서로 짜고 인종을 죽이죠. 어떻게 죽이느냐. 이 임금 죽이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독 먹이면 되거든요. 독. 독을 임금의 그 이 음식을 저 관리하는 거기에서 거기는 누가 관장하느냐. 왕비가 관장하는데 왕비 중에 대비가 제일 어른이니까요. 문정왕후 소관이라고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제 독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죽게 만드는데 이 인종이 세자 때 스승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이 김인후 선생 장성에 김인후 선생이 있었는데 그 중종 말년에 그 곡성 아 아니다 무슨 옥과 현감으로 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종이 왕이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와가지고 뭘 부탁했냐면 그 수락관 관리하는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용서를 그 허락을 못 받았죠.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으니까 수락관 관리하는 그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을 내한테 다오. 내가 좀 하겠다. 그 문정왕후가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그 허락이 안 되니까 낙담을 하고 옥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몇 달 안에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들었죠. 그런 사건인데요. 그래서 또 문정왕후하고 윤원영이 짜고 죽였다는 것이 그 실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그 실제로 여차차 죽였다 그거는 안 나오고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뭐 독약 먹이는 게 누가 압니까, 그죠? 근데 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이제 왕이 되니까 명종은 사람이 또 괜찮아요. 이상하게 그 엄마한테도 더 괜찮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 근데 명종이 이제 로봇 아닙니까? 윤원영이 다 해먹으니까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좀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문정왕한테 일렀죠. 그러니까 그 문정왕후가 명종한테 주상이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은혜도 모르고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그 실록이 나와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윤원영하고 문정왕후가 짜고 인종을 독살시킨다고.
그래서 인종을 사람들이 문정왕후를 피해라 아니면 문정왕후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죽여서 그래도 너무 사람이 어지러 가지고 그냥 죽을 줄 알고 그냥 다 받아들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윤은영이 바로 윤임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인 거죠. 을사사화. 그래서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왜 큰 사건이냐 하면 그러니까 윤임이 죽으면서 이제 사림도 그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화가 되는데요. 사실은 권력을 가진 훈구 박길이의 이제 내부 분열인데 윤은영이 너무나 장기 집권을 하면서요. 나쁜 일은 독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뭐, 온갖 그, 임꺽정이라는 소설에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몰라도, 고치라는 사람이 갑자기 벼슬을 했는데, 고치라는 사람이요. 이, 윤은영이가 이제, 그, 뇌물이 콱 들어오죠. 그 뇌물 보고 이제, 그 뇌물에 이름 표시면 이제, 벼슬을 계속 주는 거죠. 앞에 받아주는 사람이, 뭐, 뇌물 보고 이름 부르면 무슨 판사, 무슨 판서, 뭐 참판, 뭐 쫙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졸리잖아요. 막 졸고 있는데, 그, 누의 고치를 누가 또 뇌물을 준 거야. 그 졸다가, 누구,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고치 있잖아. 고치, 그, 누의 고치, 누에인데 그 고치, 고치 그랬더니 고치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고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벼슬한 거야. 이제 이런 사건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이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 임금 중에 보니까 뭐 그 이 윤은영의 종들이 그 저 대감들 뺨도 때려와요. 그 뺨 맞아도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걸 그 종을 건드렸다가는 자기 날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뭐 형편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악독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윤은영이 죽고 난 뒤에는 훈구파라는 명함을 못 내밀게 돼 버렸다고. 훈구파라는 명함을. 그러니까 훈구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 악명이 높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림이 독차지하게 됐다고요. 사림이 독차지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림이 분열합니다. 그것이 단파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망조가 들어버렸는데 그 단파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분위기는 윤은영의 그 너무나 잘못된 그 악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사화가 계속 터지고 막 윤은영이 정권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더러워서도 정치 못하겠다. 그래서 아예 정치할 생각도 안 하는 대학자가 나왔는데 바로 석영덕 선생이죠. 석영덕 선생. 대개 석영덕 선생 그러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 황진이하고 어떤 관계일까? 예. 예, 송도산. 황진이하고 어떤 관계일까? 황진이가 배우러 다니고 그랬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석영덕 선생은, 호가 화담이죠. 화담. 14세 때, 그, 석영을 읽다가, 석영에 보면 이제 기삼백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윤달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뭐 이런, 굉장히 그 수학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때는 1, 2, 3, 4 같은 이런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한자로, 뭐, 365, 그러면 365, 뭐, 이렇게 썼고, 더하기 나누기도 없던 시절에 그 윤달을 찾아내는 그 수학, 복잡한 수학을 그 설명을 해놨는데, 서경에.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자도 사실은 천재인데 자기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주자도. 그래서 주자에게 집주에 서경은 없습니다. 시경주역까지는 다 했는데요. 그래서 서경을 못 하겠고 그래서 그 최원정이라는 제자가 수학에 밝아. 그래서 그 자네가 이걸 도맡아라. 그래서 최원정 아들
채침이 그걸 서경집주는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라피고 딱 걸림돌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기산벽풀이라고요. 그 365일 중에 이제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윤달을 계산하는 수학이고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새는 하나하나 수학적으로 풀면 풀리는데 그 조선시대는 무진장거리였죠. 그래서 서당에서 기산벽풀이 질문하면 그거는 금기사항입니다. 학생을 혼내킵니다. 왜 그런 걸 묻냐고 이렇게 그런 건데 서경득생이 그걸 혼자서 훈장이 안 가르쳐 주니까 혼자서 이거를 그걸 독파했습니다. 이거 훈장이 1년의 날짜와 윤달을 정하는 이치를 설명한 기산벽풀이를 안 가르쳐 줍니다. 혼자서 연구하여 보름 만에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달밤에 뛰어나가서 춤을 췄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되게 기쁘면 가만히 못 있나 봐. 뛰어나가가지고 덩실덩실 이렇게 춤 기록이 있습니다. 1504년에 이제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읽고 경물 공부에 매진을 했는데 19세 때 이제 장가 들었고요. 20세 때 이제 진리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됐는데요. 되게 그 이 진리를 얻겠다 그러면 이제 경전 공부를 일단 하고 그 첫째는 경전 공부, 둘째는 이제 몸으로 하는 수련입니다. 수련. 요 수련은 그 당시는 정좌라는 건데요. 이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요새 같으면 명상이죠. 명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은 경전 공부만 하죠. 이 수련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득도를 하겠다. 도를 터득하겠다. 진리를 깨치겠다. 그러면 경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수련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경득생은 19세 때 20세 때 이 경전 공부 아니 수련에 이렇게 몰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개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주로 수련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날 이 학문은 수련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학문을 하면서 계속 불만이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야 언제 득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사표 내고 그냥 산에 가서 입산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용기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영 이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입산수도 하고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좀 대견해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박성배 교수 같은 사람. 거기는 또 의영부영 교수가 동국대 교수가 됐는데 성철 선생님 만나보니까 아, 내 수준이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사표 내고요. 성철 선생님한테 가서 그 제자가 돼가지고 또 공부를 했죠. 그 불교니까 또 그럴 수 있는데 유학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어디 뭐 수련 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또 어쩌다가 교수 되니까 또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집중 수련이라는 걸 많이 놓친 상태죠. 그러니까 틈틈이 가서 기웃거리고 다른 단체에 가서 그거 갖고는 이제 턱 없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오늘날 이 그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학문입니다. 수련이 배제된 학문을 하는 건데 그게 학자랍시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게 많이 됐는데요. 대개 한 20대에서 25세 이럴 때 집중 수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득생도 집중 수련을 했죠. 그래서 3년에 낮에는 밥 먹기를 잊어버리고 밤에는 잠자기를 잊은 채 수일씩 문을 닫고 꿇어앉아 있었다. 이건 뭐 명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막혀서 답답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원함의 여러 명상을 1년이나 돌아다니다가 왔다. 혈기가 막혀서 답답해졌다. 이거는 그 이 어떤 수련이냐 하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조식 수련인데요.
조식 수련. 맹자에 보면 이 조식 수련에 해당된다고 느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필요사원이 물정하고, 필요사원이 물정하고, 반드시 일삼은 있어라. 사은은 이 물정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자나 깨나 수련해라는 건데요. 수련이 이게 숨 쉬는 건데, 쉬지 않고 일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조식 수련하는 단체에서도 저도 그 짧은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조식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코에서 이 숨 쉬는 거를 고르게 숨 쉬는, 거기에 아주 주의를 줍니다. 고르게. 똑같이 내쉬고 똑같이 들이쉬고 하다가 보면,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요 시간이요. 자꾸 길어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면 이게 자꾸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지면은, 이 호흡이 가쁘면 이렇게 아무래도 몸이 헐떡거리니까 몰입이 안 되는데요. 호흡이 길어질수록 몰입이 돼가지고요.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물정이 뭐냐? 미리 작정을 하지 마라. 작정을 하지. 이게 뭐냐면요. 그, 이제 보통은 뭐 2초, 3초 호흡 이렇게 합니다. 3초 내쉬고 3초 들이쉬고 그거는 자연에 맡겨야 됩니다. 여기. 그런데 선배는 보니까 10초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10초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선배거든요. 이미. 그럼 나는 나도 대선배 되지 않습니까? 되고 싶으니까 이제 나는 다음 달까지는 10초 호흡 할 거야. 뭐 이렇게 작정을 하면 이제 자연에 맡기면 3초 호흡인데요. 억지로 10초를 늘립니다. 참으면 되니까요. 또 10초를 들이키고 10초를 뱉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요. 상기가 된다고 하는데 뻘개져 가지고 뇌에 산소 부족증이 돼 가지고요. 병이 낫지도 않고 얼굴이 뻘개지고 답답해지고 이런 병이 와 버립니다. 여기 답답한 기가 혈기가 막혀 답답하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너무 막 그 이 호흡 수련에 집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런 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맹자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에 벼가 다른 집보다 짧아서 뽑아가지고 더 키웠더니 이제 결국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은 6초, 7초 하는데 나는 4초 한다. 그러면 나도 늘어뜨리면 되거든요. 그게 조장이죠. 조장. 그러면 이게 상기돼가지고 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성급하게 수련, 근데 뭐 수련을 하면 성급해집니다, 또. 빨리 이게 뭔가 이루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히 이게 상기가 되면 치료도 안 되고 못 견디죠. 그래서 이 산천을 유람하면서 이제 1년이나 돌아다녔대요. 그게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그거. 조장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자기가 숨만 고르게 쉬어야지 느리려고 하지 마라. 이 욕심이 생깁니다. 또 그 고수들 보면. 근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화담의 시를 보면요. 그 장행거 소강절의 저술, 노자 장자 산해경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고 명상에도 몰입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 유학이 이 출세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공부한 사람한테는 뭐 철저하게 유학 중심으로 주작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얻고 지키려면 나는 주작의 1인자다. 난 주작에 내 만큼 충실한 사람은 없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작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제
태도를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진리를 얻겠다, 득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속에 관심이 좀 적어지죠. 진리에 관심이 자꾸 이제 관심이 가는데 진리는 결국은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이런 상태가 진리니까 그 진리는 심오하고 고운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진리라고 하면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데 유학을 공부해 보면요. 소학부터 시작합니다. 그 소학에서 이제 세소, 응대, 청소는 이렇게 하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아침에 어떻게 문안해야 되고 뭐 이 몸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가르치니까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데 이런 세상 너절한 그런 가르침 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학은 아주 매력이 없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입학했는데 정말 매력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이 뭐 이런 늦어한 걸 공부하냐 싶은데 그런데 왜 갔냐 거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 뭐 그때는 이제 완전히 폐인처럼 돼가지고 누가 거기 장학금 많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 간 거죠. 아무 딴 데 없었다고. 근데 역시 재미없는 걸 알게.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에 수시로 한 반은 거기 가서 청강하고 이랬었죠. 근데 서화담이나 뭐 남명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제 경험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상한 거는 노장철학이라고. 세속에 초연해가지고. 그래서 노자장자에 파고드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노자장자로 파고들어가면 이 세상 잡사는요. 진실이 아니고 꿈이고 꿈, 소꿉장난이고 이거는 가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얽매일 게 하나도 없어지죠. 그런데 이걸 버리고 그래서 뭐 과거시험 안 보죠. 이 서경덕 선생 이런 사람은 바로 노장으로 파고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초월하고 무시하는데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그게 공통 같아요.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얘야 과거시험 봐야지. 그거는 싫어요. 이 소리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남명도 그러고 서경덕 선생님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뿌리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 저렇게 간절히 애원하시니 과거시험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거시험 보려면 이제 주자학을 공부하게 되고 성리대전을 읽게 되는데요. 성리대전을 읽다 보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대전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일정이 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유학을 주자학을 통해서도 여기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장에 빠져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유학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세상 잡사라고 생각했던 그 자질구레한 예절들이 그게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뭘 하느냐? 무의자연이거든요. 무의자연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친 사람은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한테도 행패 안 부리고 곱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고 해요. 그건 뭐 짐승들도 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게 세상 잡사라고 생각했던 이 예절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얻은 사람은 효도 안 합니다. 효도 안 하는데 아버지를
대할 때 효도하려고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 대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 잡사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다. 저게 다 진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인이 불인, 사람이 불인하면 예를 어떻게 해? 예를 못해. 이런 말이 논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터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을 얻는 게 목적인데 인을 얻으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한 마음이 되는데 한 마음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패 안 부립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남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이 행복한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아지죠.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얻어서 행복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것. 그게 예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해야 행복한 행동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예를 안 하면 내가 욕먹을 것 같고 남이 잘 됐으면 축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는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배를 아픈데 가서 축하한다 이러는 게 이제 겉보기는 예 같은데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는 한마음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성인이 가르쳤던 예의범절이 다 이게 진리의 한 모습들이지 자질구레한 그 규정,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규제하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긍정이 돼버립니다. 이제 다 의미 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의미 있는 이 예절도 무시하거든요. 차라리 이게 낫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은 서경극 선생도 남명조지 선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장철학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화담생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고자 했을 때에 그 시가 있는데요. 11조 그 위에 있는 시, 너를 짚고, 너를 짚고라는 걸 지팡이를 얽은 시입니다. 복숭아 가지로 만든 지팡이인데요. 내가 너를 짚고 멀리 놀러 나가 크고 넓은 장관을 다 돌아보리라. 지팡이를, 내가 네 지팡이 너를 짚고 말이죠. 이 세상 장관을 다 돌아다니겠다. 서쪽으로는 음지를 둘러보고 동쪽으로는 양목을 거치며 남쪽으로는 화유를 찾아보고 북쪽으로는 빙천에까지 가보며 곤륜산을 건너뛰고 동래산을 타넘어서 저 위의 세상에 있는 여러 신선과 인사를 나누고자 한다.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지팡이 짚고 어떻게 동래산을 뛰어넘고 곤륜산을 뛰어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 소리처럼 얼른 들으면 그런데요. 노장 철학을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노장을 통해서 내 몸이 아니고 자연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얼음이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자연의 움직임이고 자연의 움직임은 우주 끝까지 다 자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내 움직임이라고 해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그게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기운이라고요. 그것을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에 온 우주에 있는 기운이 이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그 움직임과 이 몸이 일어났다가 잤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우주 밖에도 내가 있고 그렇죠. 저 하늘 끝에도 내 움직임이고 이런 이제 이론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짚고 세상 밖을 나가고 곤륜산 넘어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습으로 내가 움직였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잠잘 때 그때 내 동작은 우주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깨워가지고 너희 좀 전에 무슨 움직,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 들어가면 이미 내 움직임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문념의 상태로 움직일 때 내 움직임이 우주의 움직임하고 하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곤륜산도 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가 초가 삼간에 그 좁은 그 집에 있는데 그게 초가 삼간이 아니죠.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한 무화유지향이라고요. 그 무화유지향이라는 것은 우주 끝까지 하나로 통해 있는 그런 고울입니다. 그러니까 초가삼간에 앉아있어도 이거는 광막한 들판이고 우주의 모습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뒤에 나는 형문 아래에 그 조그마한 집에 그 형문이 하나 있는데 문 그 아래에 느릿느릿 스승이고 쪽문으로 왔다 갔다 소요하며 그러니까 쪽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소요하는 그 자연의 움직임으로 무의자연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동나무에 걸린 청명은 달을 완성하고 청명한인가? 청명은 아니 청명한인 것 같은데 달을 완성하고 버드나무 가지에 맑은 바람을 읊조리며 두건을 제쳐 쓰고 배회하면서 너와 함께 놀리라 평생의 지기로 삼을 것이니 어찌 출처를 달리하랴. 너와 내가 늘 평생을 함께 이 지팡이 짚고 갈 건데 너하고 내하고 떨어질 일이가 없다. 과담에 그 삶은 이제 세속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선비의 삶하고는 완전히 이제 딴판이 됐죠. 세속을 떠나서 자연과 하나가 된 은자의 삶에 가깝습니다. 그 밑에 시를 한번 보시면 젊은 시절 독서할 때는 세상 경륜 꿈꾸었건만 이게 젊을 때 자기의 그 뭐 모든 선비들의 공통이죠. 늙어지니 도리어 안년에 가난이 좋아지네. 부자 되고 부귀영화가 되고 그거 다 헛것이다. 안년이 그 일단사 일평 그 뭐 그 도시락 한 밥 물 한 모금 마시고 누추한 곳에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즐겁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성균관대학교 그 구내에 그 우리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점장이 은퇴하고 난 뒤에 노숙자가 됐어요. 근데 이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야. 누가 간섭을 해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들르고 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고 근데 이 장자처럼 돼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건 아닌데도 하여간 이렇게 얽매이는 게 싫었는데 이제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이 얽매이는 요 어릴 때 막 세상 경륜을 해야지 뭐 지점장으로서 목에 힘주고 살아야지 뭐 이런 이제 자기 대접받을 건 받아야지 요런 그 굴레 같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초연하니까 얽매인 감옥에서 그 감옥문을 나간 것 같은 그런 자유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릴 때 세상 경륜을 하고 요 세속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 다 떠나고 나니까 가난한데도 행복했던 안년 그게 더 좋아진다. 부귀는 다투는 이가 많아서 손쓰기 어렵습니다. 부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숲속의 샘물은 검하지 않아 몸이 편안하구나. 요새 이제 또 그
자연인 이런 거를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늘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도시에 살려고 하면 안 산대. 그게 왜 행복하냐? 그 제일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제일 좋은 물을 마시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물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 물을 호수로 연결해서 자기가 마당에서 그 물을 먹고 이런데 그건 약수입니다, 그거. 그리고 저 농약 하나도 안 쓴 음식을 재배해서 먹고요. 자연인이죠, 뭐 그거.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꿈이 꺾이고 막 이런 불만, 그런 불만이 있으면 그거 거기 가도 지옥이죠. 근데 새 속에서 살던 그것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기 싫다 이러면 이제 그건 된 겁니다. 그건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숲속 생활이 이 내 물을 마시는데 누가 뭐 야단칠 사람도 없고 정말 몸이 편안하다. 산나물 캐고 낚시하니 배를 채울만 하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배부르면 된 거지 더 이상 없다. 달을 노래하고 바람 읊으니 심신이 편하다. 의심 없는 경지에 이르니 쾌활하기 거지 없으라. 이제야 헛짓하는 백년 인생 벗어났다. 요게 딱 그 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인데 헛짓하는 백년 인생 벗어났다. 헛짓이 뭘까? 헛짓이. 참된 모습은, 그 비유가 재밌을 것 같은데, 참된 모습은 요 얼음이 요 파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요거는 참된 모습인데요. 여기 얼음하고 이제 이게 너다고 하고 이게 나다고 하는 순간 이미 참된 상태에서 이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탈되면 이제 너하고 싸우고 내가 높은 자리 간다, 네가 높은 자리 간다, 이거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다가 한 평생을 사는데 한 평생 헛짓하는 거죠. 참된 것이 아니고 요 나라고 하는 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자연의 움직임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소꿉장난을 하는 거죠. 마치 애들이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한 평생을 보냈다. 보내게 되는데. 이제야 이제 그런 헛짓하는 백년 인생에서 벗어났다. 새 속에서 사는 건 그 꿈 속에서 헛짓하는 거다. 그 요임금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임금이 이렇게 워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디 나타나면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절하고 말이죠. 만나 배워서 이게 평생 영광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가는 데마다. 근데 저, 그, 묘고야산에 신선이 네 사람인데 가니까 인사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욘데요. 그래? 뭐 이런 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헛짓했다는 거, 그간에. 이 세상이 가짜에 소꿉장난 하는 데서 내가 놀아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건데요. 허유가 굳이 요임금에게 사양한 것이 아니라, 요임금이 이제 당신이 정치해 주십시오. 아, 내가 싫다. 그는 사양한 게 아니고, 헛짓하기 싫은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밖의 너절한 사람, 여기가 더 편하네. 예, 세상 밖에.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초연해서 사는데 왜 너절하다고 했냐? 뭐 몰골은 너절하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발도 안 하고 이렇게 세속을 초연해서 너절한 사람. 그 자연인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너절하더라고요. 보니까 깔끔하게 입지 않고 너절한. 그런데 그 새 있죠. 새. 새를 전문가가 이제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은요, 너절해갖고 가면 새가 안 날아간대. 깔끔하게 하고 가면 접근이 안 된대요. 새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너절한 모습이 우리는 깔끔한데 익숙해서 보니까 되게 너절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애들은 자연이거든요. 애들은. 두 살, 세 살 된 애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그 신문지 이런 걸 탁 정리해서 놓으면요, 다 너절하게 만들어요. 애가. 애한테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너절한 게 이제
정상이고 본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오히려 더 적응이 안 되는 게 돼버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좀 편하긴 한데 자연에 좀 익숙해지면. 근데 깔끔해야 되고 정리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탈해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초가집 오두막 신선집이 따로 없네. 여기가 신선이지 뭐. 거칠고 게으른 탓에 친구 없어 더욱 좋아. 친구 없으면 왜 더욱 좋습니까? 친구 없는데. 그저 너절한 소리 해야 되고요. 자유도 없잖아요. 자꾸 막 이제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이제 술 한잔 하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자꾸 야! 막 이러고 왜? 이름 막 부르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봐야 다 쓰잘데 없는 소리인데 계속 들어보라고 그러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 거 없다. 친구가 없으니까요. 구름 샘물 벗슬하니 즐거움이 넘치는 걸 이게 정말 좋다. 이런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얻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인데요. 화담은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성리학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이론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진리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12쪽 그 하단 쪽에 독창적인 나의 견해를 대략 서술하여 박공 이정과 허군 태휘 및 문화의 문안자기 제자라는 또 그 뜻이죠. 내 문화에 공부하러 오는 여러 사람에게 주었다. 자기 견해를요. 이 이론은 그런 비록 졸렬하지만 여러 성현이 다 전하지 못한 경지를 발견해 낸 것이다. 성현들이 아무도 발견 못한 걸 내가 해냈다. 중간에 유실하지 말고 후학에게 전하여 중국과 외이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두루 퍼지게 하여 동방의 학자가 나왔음을 알게 하라. 세속적인 데서 떠났다는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세속을 초월하고 보니까, 이제 초월하고 보니까 유학이 세속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유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유학에 심오한 철학이 있고 또 그 심오한 철학에서 나타나는 세속적인 삶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유학이 그래서 귀한데 이 유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이걸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출세를 목적으로 과거 시험 대상으로만 하고 유학을 제대로 못 보더라. 그러니까 유학자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맬 텐데. 그래서 알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요. 상당히 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현이 다 전하지 못한 진리의 핵심은 뭘까요? 화담 선생님이 말한. 전에는 제가 화담 선생님의 글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온 세상 성현들이 밝히지 않은 걸 내가 밝혔다. 그게 그거지 이래 싶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다밀청한 기는 이미 시작함도 없고 또 마침도 없다. 이것은 리기가 극히 미묘하기 때문이다. 학자가 진실하게 공부하여 이 경지에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모든 성현이 다 전하지 못한 심오한 뜻을 간파할 수 있다. 다밀청한기.
담담하고 일 하나밖에 없고 맑고 텅 빈 기, 이것은 이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전에는 뭐 그게 그런 거지. 그런데 일시무시 일종무종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일시무시 시작이 없죠. 일종 마친다고 하지만 무종이라고 해요. 이제 천부경을 읽으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다. 이기가 극히 미묘하기 때문이다. 학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라고 하는데 도달해야 이게 이제 보인다. 하나에 도달해야. 그 하나라는 건 너와 내가 갈라지기 이전에 자연의 본래 상태에 도달해야 그러면 이 일을 화담은 뭐라고 표현했냐? 일기라고 표현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다밀청한 기. 이게 하나의 기죠. 일기라고요, 이게. 근데 북한의 학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도 그렇고 서화담 그러면 기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질주의자, 기론자. 일기라고 했으니까요. 기론자.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한국 철학사에서는 서화담생이 최고로 칩니다. 유물론자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일기라고 했느냐 하면 삼일신고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삼일신고에 하늘 그러면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말씀, 하늘의 몸. 사람에게도 사람의 마음, 명은 기입니다. 기. 사람의 기, 사람의 몸. 이렇게 3요소가 되어 있다고요. 이걸 설명해 놓은 사람이 지금 유교경전 다 뒤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심기 몸인데요. 요 기는 마음과 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우리는 말을 하지만 아픈 사람은 못 움직이거든요. 왜?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은 기를 움직입니다. 기가 몸을 움직인다고요. 그 기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 마음과 몸을 중간에 연결시켜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게 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심. 그, 이, 태초의 본질은 심이다, 그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와 몸은 이렇게 가버리죠. 이걸, 이렇게 된 요걸 들고 올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다, 이게 묵살이 됩니다. 몸은 이제, 중요한 건 몸이다, 그래버리면, 기하고 심이 또 이렇게 쭉 밑으로 빠져버리죠. 몸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요 기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를 들어 올리면, 요 기를 들어 올리면, 마음과 몸이 함께 올라오죠. 균형을 이루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마음, 기, 몸인데, 요 기를 들면 다 요렇게 올라오죠. 요 마음을 들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밑에가 다 빠져버리고,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몸이라고 하면 요렇게 돼버리죠. 몸만 들면. 그렇게 이 중에 이걸 들어도 이거 두 개를 이제 놓치게 되고 이걸 들면 이거 두 개를 놓치죠. 요걸 들어 올리면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기에는 화담이 말하는 기에는 여기에 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또 몸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 일기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설명은 과거에 없거든. 아마 이거는 성경에도 제가 아직은 제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못 찾고 노장 철학에도 못 보고 유교 사서삼경에도 못 보고 그런데요. 우리의 그 저기 삼일신고에 있다고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이 아마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한류 철학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천부경 삼일신고하고 아주
핵심이고요. 그 알맹이입니다. 알맹이고 진수인데 3일 신고를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안 보고 했다면 천재죠. 그래서 이 담일 청어지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요 요소를 요렇게 설명한 건 없더라. 과거에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 발견하는 거니까 널리 알려라. 거기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잠깐. 예. 일기라고 하셨잖아요. 일기. 제 위에. 예. 기에다 이고. 기에는 니가 붙어 있습니다. 몸도 붙어 있고. 심이 리입니다, 이게. 마음의 핵심이 리고요. 몸은 물질이고. 몸하고 마음을. 예, 예, 예. 니는 전체를 합해서 니라고 해야 되나? 아닙니다. 니가 마음입니다. 니는 전체의 뭐랄까. 전체를 따라가서 움직이는 걸 어떤 니기 할 때는 니가 신하고는 다르나? 아, 그거는 이제 마음 속에 정도 있고 정 이전에 깊은 속에 성이 있고 요 성을 니라고 하는 거니까 마음속에 리가 들어있는 거죠. 리기, 뭐, 요는 아주 이하고는 다른 리. 그 리입니다. 그 리. 그 리가. 예. 심하고 같다고요? 심 속에 있죠. 심 속에. 심 속에 있는 겁니다. 아, 심이 더 큰 개념이죠. 심이 이제 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심의 자리에 그 환단국에서는 심이라고 하지 않고 성이라고 해버립니다. 성. 성은 이게 이제 성은 바로 리죠. 성정리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하늘 마음은 리가 있고 하늘의 마음은 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명이 있는데 요 명이 사람에게 기로 연결합니다. 하늘의 명이 사람의 기다. 이 명은 목숨인데요. 기가 그 목숨을 관장합니다. 내 몸의 기운이 심장도 뛰고 허파도 뛰고 이 피를 돌리고 이게 내 몸에 기가 하는데 여기에 생명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가 마비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줄이 끊어졌다 이럽니다. 명줄이 끊어졌다. 명하고 기가 한 줄인데 이게 이제 마음속에 리가 있고 요거 몸신자 몸속에 정이 있는데 이것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있습니다. 여기 딱 여기 분리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다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제가 리, 기, 또 몸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걸 들면 다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요거를 대표해 버리면 이게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막대기가 니가 한쪽 끝이니까 니 이래 버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리다 그러면 기는 대표할 수 없고요. 일기다 그러면 니가 숨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화담이 말하는 기는 3요소 중에 기라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여기에 같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기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도 화담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설은요 나중에 이기설은 기와 몸을 합해서 기라고 합니다. 주자하겠어, 이기설은. 그래서, 이기, 신이, 요거는 그냥 니가 남아있고, 신하고 기가 합해져서 기가 되어버렸다고. 제가 말하는 저 예? 제가 말한 선배님은 저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 이 일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버리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 버립니다. 이 기를 그러니까 유복생은 이거 몸을 기라고 해버리고요. 퇴계생은 이걸 기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서로 이게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요소로 해야 되는데 이기론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기론으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헷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니다 그러면 기가 없어지고 기다 그러면 기가 없어지니까 이 줄이 주기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다 끌어안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화담이 일기 그러면 거기에 이와 그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함께 그게 붙어 있으니까 그 기를 딱 들고 나오면 다 포함하는 게 돼버리죠. 태우는 담담하면서 형태가 없지만 이름을 지어 선천이라 한다. 크기로 말하면 바깥이 없고 오래되기로 말하면 시작이 없으며 온 곳을 찾을 수 없고 담담한 상태로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한 것은 기의 근원이다. 기의 근원이다. 바깥이 없는 먼 데까지 퍼져 있으면서 꽉 채워져 빈틈이 없으므로 트럭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우주에 호수에 물에는 빈틈이 없듯이 우주에 기가 꽉 차 있어서 빈틈이 없다. 그러나 떠서 담아보려면 텅 비어 있고 손으로 쥐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꽉 채워져 있으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본질 세계에 도달해 보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고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없다. 이러한 본질 세계는 모든 성인이 말해놓지 않은 곳이고 이 본질은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주렴계와 장행근은 건드리기는 했지만 펼쳐내지 못했으며 소강절은 한 글자도 써내지 못한 곳이다. 성현들의 말 중에서 찾아 살펴보면 주역에서 말한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중용에서 말한 심없는 정성으로 그렇게 된 것이며 그 맑고 투명한 본체를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중용에서 말한 심없는 정성으로 본체를 말하면 하나의 기이고 혼연한 상태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테일이라 한다. 본체를 말하면 하나의 기인데 그것을 하나의 기는 모든 걸 포괄하고 있으니까 테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계는 이에 대해 달리 표현하지 못하고 다만 무극이면서 태극이라고만 말했다. 이는 선천이다. 기이하지 않은가. 기이하고도 기이하다. 묘하지 않은가. 묘하고도 묘하다. 갑자기 튀어오르기도 하고 호련이 열리기도 한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가. 저절로 그렇게 할 뿐이다. 또한 저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네가 작동하는 때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작동하는 때다. 그러니까 기에 움직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들 유물주의라고 하는데 몸에서 예, 기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운이. 기운이 움직이는데, 이건 내가 뭐, 이 허파를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고 저절로 뛰고요. 심장도 저절로 뛰고, 맥박도 지 혼자 저절로 뛰고요. 이거 다 이제,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기의 운행은 기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의 운행에 네가 거기에 네가 있는 곳이다. 거기에 네가 작동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 기에 운행하는 그 때가.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몸에 그 기가 작동을 하면서요. 심장이 뛰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작동하는 건데 이건 기 스스로만 그렇게 하는 거냐. 기 스스로.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느냐, 내 마음에. 요 성은 뭐냐?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그 기의 운행에 묻어 있는 겁니다. 기의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에도 니가 기의 장수라고 설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그 몸이 이제 자꾸 나빠지면 기운이 자꾸 빠지거든요. 아픈 사람이. 근데 그때에 제일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의지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지가 그 사람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기의 운행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지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삶을 향하는 의지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의지 없이 기가 그렇게 그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가 저절로 움직인다 하지만 여기 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걸 빠뜨리면 이게 유물론자가 되고 말죠. 여기 딱 써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네가 작동하는 때라고 한다. 네가 그 저절로 기가 움직이는데 그게 네가 붙어 있는 거지. 네 없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주에게 말한 느낌이 와서 드디어 모든 것이 통한다라는 것이고, 중용에서 말한 도가 스스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며, 주렴계가 말한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는다라는 것이다. 움직였다 정지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닫혔다 열렸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째서 그런가? 깃털이 저절로 그렇게 돼 있다.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기의 움직임에 그 기의 움직임에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몸뚱이가 있고, 또 기가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 의지가 거기에 붙어 있고, 그래서 요 일기만 말하면 몸과 그 니가 늘 붙어서 같이 따라다니니까 기만 말하면 되는 거죠. 요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냐 기냐 이렇게 자꾸 양분을 해가지고 이 아니면 기, 기 아니면 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기가 요 기 속에 니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기중심이 되는데요. 요 몸도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중심이 아니고 기가 몸과 니를 이렇게 끌고 가는 중앙에 있다. 중심이다. 요렇게 이해하면 딱 되는데요. 요런 설명은 다른 데서 못 찾아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화담이에요. 그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재는 그걸 터득을 했는지 아니면 삼일신고를 언젠가 한번 읽어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4쪽에도 거기 기 바깥에 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 밖에 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기에 늘 붙어 있다. 리는 기를 주제한다. 리가 기에 붙어 있으면서 기를 끌고 간다. 주제란 바깥에서 와서 기를 주제하는 것이 아니다. 기가 작동하여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주제라고 한다. 니는 기보다 앞서 있지 않다. 기가 시작이 없으므로 니도 본래 시작이 없다. 만약 니가 기보다 먼저라고 하면 기에 시작이 있는 것이 된다. 요거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그럼 주작에서는 뭐냐? 먼저 니가 있어서 기를 움직인다. 여기서 다 부정해버리죠. 네. 그럼 주자가 어떻게 틀렸을까요? 일, 요 일은 이와 기가 그 나눠지지 않는 일입니다. 너와 내가 나눠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원초적인 일이라고요. 이 일을 일기라고 해버린 거죠. 그냥 일입니다. 천부경이 하나 사상을 꿰뚫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예컨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다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이죠. 이 물질인데 이 값이 얼마냐 이거. 요 물질 값을 따져봅니다. 흙값 얼마, 유약값 얼마, 뭐 굽는데 얼마, 그러면 값이 딱 나오죠. 뭐 3만이면 3만, 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막 500만원 하거든요. 물질이면 물질 값이 나와야 되는, 물질 값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왜 500만원이냐 이게. 여기에 이걸 만든 작가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여기에. 그 마음은 물질이냐 아니냐? 아니잖아요. 물질을 암만 분석해도 그 마음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묻어 있어요. 그 물질에 붙어 있는데 물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의 예술감은, 예술성은, 그 마음은 여기에도 여기도 여기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마음이라고요. 예술가의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은 아닙니다. 물질은 아닌데 물질을 통해서 표현은 됩니다. 이게 묘하죠. 그 예술성 값이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건데. 그럼 이것이 니가, 이거는 이제 여기에 기고, 여기에 있는 이 예술성이 니라고 하면, 니와 기가 함께 있지만, 이 니와 기를 만들어낸 작가의 니가 먼저 있었죠. 작가의 마음에 예술적 감, 예술적인 의지가 있었죠.
그러면 리가 먼저 있는 거 아닌가, 이기 이전에. 그런데 이 작가의 리는 작가의 몸 속에 있다고요. 몸하고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리는 기 없이 따로 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않고, 작가의 몸은 생각 안 하고, 이 물, 예술품과 작가의 리, 마음만 보면, 요거하고 요거 관계만 사람들이 논해버렸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리도 몸하고 작가의 몸하고 분리되어 있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자가 물질 이전에 또 개개의 리 이전에 천지 만물 공공의 리가 있다. 말이 틀려버렸죠. 여기에서 기 바깥에 리가 없다.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기 바깥에 리가 있잖아. 그 리의 몸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태초에 하느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뭐, 이, 뭐, 새도 만들고 도자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 그 말씀은 태초에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만 있었을까요? 말씀만 있냐? 그 말씀을 하는, 그 말을 하는 하늘의 몸도 있고 하늘의 마음도 있는 거죠. 하늘의 마음에서 말이 나온 거고요. 그 마음은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그런데 요 말만 우리가 이제 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얼굴도 보기가 어렵고 하늘의 몸도 보기가 어렵고 마음은 말은 이제 전달이 되죠. 하늘이 먹으라 그러면 배고프고 그러죠. 하늘이 쉬어라 그러면 피곤하고 요게 딱 연결이 되는데 그 애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의 말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애가 딱 눈도 못 뜨고 이런데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마음도 못 보죠. 그래서 엄마가 막 말을 하죠. 엄마가 얘야 이제 자야지 오줌 찼냐 뭐 좀 그다 엄마의 말만 들리는 건데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엄마의 말만 듣고 자랐다. 근데 엄마는 말밖에 없는 거냐. 몸도 있고 마음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기 바깥에 리가 없다. 기 리가 혼자 있었는 적은 결코 없다.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 차원에서 보니까 리만 보이는 겁니다. 하느님은 리다. 그래서 천적 리라. 천은 리라고 말하거든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천의 리는 천의 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은 기라고도 말해야죠. 이게 천의 몸은 기고 천의 마음은 리니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천을 리로만 봐버렸습니다. 왜? 태초에 리가 마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리는 마물 이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화담은 그걸 아는 거죠. 어떤 리도 기 없이는 없고 어떤 기도 리 없이는 없다. 세상에 이런 설명 아무도 안 했다. 이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자학을 들여다봐도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에 천지 만물 공공의 리가 있었다 나옵니다. 그 리는 혼자 있었냐? 혼자 있었다. 아니죠. 천지 만물의 몸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걸 설명 못했는데 여기 이제 그 화담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더 확실한데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전에는 뭐 아무도 말한 뭐 못한 거를 화담이 뭘 했단 말이냐 이제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3일신고를 알고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3일신고를 알고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도 말씀만 있은 적은 없다. 하느님의 말씀과 몸과 마음이 함께 있다. 그럼 하느님의 몸은 뭔가요? 우주에 가득한 그 물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물의 마음도 있고 물은 보이지도 않고 마음도 안 보이는데 얼음은 보이죠. 그 얼음을 만든 건 물이다. 그럼 물의 마음이 얼음을 만드느냐. 물의 몸도 마음도 함께 있는 거죠. 분리되지 않은 채로. 요 설명이 가능하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서화담이 그래서 아 이걸 본인이 깨쳤다면 정말 본인이 천재고 성년들이 아무도 말 못한 걸 내가 말했다. 이 말이 되죠. 그런데 후대의 이기론 학자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자에 또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화담은 대학자로 치지를 않고요.
성균관에도 문묘에도 배양도 안 되고 또 장자를 좋아했으니까 또 이단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평가 절하가 되고요. 황진이하고 사건만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철학자입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